Does a cheetah run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여기서 안만 길어봐도 할 수 있는 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그래서 대답하는 게 아니야 다를까 it이 나옵니다. Yes, it is. Yes, it is. 이렇게 하면 돼? 하다시 사용됐고 이시 하는 행동이니까 더즈 들어가서 런이 아니고 런스 됐다. 이 규칙을 계속하고 있어. Yes, it runs fast. 계속해서 그는 친다. He 그는 치니? Yes, he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계속해서 이거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 두 달 동안. 어? 누가 니, 누가 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 그랬어. 무엇을 치는지가 중요해. 어떻게 치는지가 중요해. 친다란 얘기를 했으니까 친다란 말 뒤에 바로 궁금한 건 뭐야? 무엇을 치는지가 그 다음 궁금하겠지. 그래서 뭐라고? He hits it with a bat. With a bat은 방망이로 라는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니까 그 다음 it은 뭐 대신 왔어? 그래서 with a bat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계속해서 he hit는 누가다고 더 이거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이 속에도 내가 왜 하다시 속에 두 더즈 들어있다가 왜 그렇게 얘기해? 어? 속에 들어있다 해서 속에 들어있다고.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너는 잡는다. 이렇게. 그럼 이 속에 두야 더드야? 두야. 그럼 캐치야 캐치즈야? 캐치야. 오케이. 너는 잡는다. You catch. 선생님 동영상 설명에서 누가 뭐뭐 한다 누가다 내가 필요한 건 누가 니 너는 잡니? Do you catch? Are you catch 하면 안 되는 이유 하다시가 들어있었어. 묻지 않는 문장. 게다가 너는 잡는다 you are catch 하면 안 돼. 너는 잡는다가 you are catch였으면 너는 잡니는 are you catch겠지. 하지만 너는 잡는다는 you catch고 이 속에 두가 숨어있어. 그래서 너는 잡니가 뭐라고? Do you catch? 그러면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완성? How do you catch? How do you catch? 뭐 하나 빠졌잖아. How do you catch the ball? The ball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할 때 the ball이 안 보이고 대신 it이 보이겠지.
I catch it with one hand. 이것은 뭐 대신 왔고? 더 뭘 대신 왔고?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어떻게가 영어로는 뭐야?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Do you catch? I catch. 너는 잡니? 나는 잡는다. 누가니? 누가다. catch, 하다시. 그 다음,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 너의 언니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점프는 하다시였는데, 하다시 아닌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 필요하다. 됐습니까? 너의 시스터가 점핑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너의 시스터 점핑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그러면 완성. 어디로 점프하고 있니?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안만 길어봤자 뭐? 시스터 여자 아니었나요? Where is she jumping? 하고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대답할 때 she가 나온다.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She jumping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 계속했어. 다음 계속해서 그 선수들은 어디로 공을 찹니까? 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Okay. 그래서 이 속에 두야 더즈야. Two. 그래서 킥이야 킥스야. 그 이유는. 두 더즈가 들어가지 못하고 두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플레이어즈만 아니고 더 플레이어즈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더 데이가 아니고 데이킥.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찬다. 그 선수들이 차니? To the players kick. 그러면 완성. 그 공, 선수들은 어디로 공을 찹니까?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네. 뭐랑 뭐? The players 안만 길어봤자? The ball은? 오케이. 그래서 To the other goal. Hey, 또 이상한 소리 할 뻔했어. 누가 다를 붙여놔야지. 한글 써 있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누가, 데이가 뭐 한다, 킥한다. 그 다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는 더블 대신 왔고, 데이는 더 플레이어즈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to the other goal 상대편 골로 라는 대답 주셔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어?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묻지 않는 말 만드는 거 늘 물어보고 묻는 말로 바꾸는 거 할 거니까 둘 다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